장학금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전기요금은 누진세잖아요. 많이 사용할수록 세율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세율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 누진세를 왜 찬성하세요? 그쵸, 많이 쓸수록 쓴 만큼 내는 게 아니라 쓴 거보다 더 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 쓰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진세 구조가 특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말 바꾸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소득세 누진세는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를 억제해요. 당연히 국가 경제 성장을 억제해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갈 동기를 억제해요. 왜냐? 성실할수록, 노력할수록, 도전할수록, 혁신할수록 더 많이 뺏어가니까. 심지어 거치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해요. 실례로 스웨덴에서 탄생했지만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겨버린 이케아, 아일랜드에서 탄생했지만 네덜란드의 지주회사를 설립해버린 락밴드 U2, 프랑스에서 탄생했지만 스위스와 벨기에 국적인 영화배우 알랭드론과 제라르 드바르디유, 프랑스에서 탄생했지만 벨기에로 귀화 신청해버린 루이비통 모에네 시회장 베르나르 아르누.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니까 세수는 이전보다 당연히 감소했고, 당연히 우리 사회에 정말 취약한 계층을 도와줄 세금도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서민들이 죽었으면 해서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부자 아니에요. 저라고 뭐 돈이 많아 보이세요?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경제학자가 아설 에퍼예요. 이분이 1974년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밥 먹다 말고 냅킨을 펼치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일정 수준을 넘기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 부자들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니까. 아서래퍼 아저씨는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하고 같이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기반을 만들고 80년대의 경제 번영을 이끈 분들이에요. 제가 결과로 증명하는 분들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쵸, 아서래퍼의 분석이 실제로 맞았어요. 실례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5% 누진제도에서 21% 단일세율로 개편한 뒤로 세수가 크게 증가해요.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1년간만 법인세 수입이 1.8% 늘었다가 2020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했죠. 여러분, 정말 못사는 나라 중에 월드클래스 대기업이 있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나요? 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에요.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게 지원해야 돼요. 누진세 제도는 기업의 이익이 높을수록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높을수록 벌을 주는 정책이에요. 여러분도 대학에서 높은 성과를 내면 장학금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높은 이윤을 내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기여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업들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도로도 깔고 국방도 하고 치안도 유지하고 취약계층 복지도 해요. 그들은 천문학적인 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요. 저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악플을 보지만 욕을 하면서도 이것만큼은 부정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게 맞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 말에 누진 제도가 아니라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많이 벌수록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솔직히 여러분의 도둑놈 심보인 거잖아요. 왜 남의 돈을 그렇게 뺏고 싶어 하세요? 제가 재벌들 편든다고 제가 무슨 부자인 줄 아세요?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괴롭게 하는 소득세 누진세 제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그만 괴롭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안 받는 거 아시니까 후원을 해주시네요. 남은 시간 위선도 거짓도 없이 방송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